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공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35번째 패턴, 이 접속사 해석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접속사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접속사거든요. 이러한 접속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속사는 반드시 동사를 해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접속사에다 때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한다면 동사 일지라도 동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영민적음 기초에 즉 패턴 30개 안에 우리 첫 번째 접속사 해석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접속사의 변형으로서 여러분이 자, 여러분 because가 접속사입니다.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 접속사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렇게요.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접속사는 뭘 찾아야 돼? 동사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because가 접속사단 말이야. 그럼 동사 찾아볼까요? 이때 나오는 여러분 to learn은 여러분 to 부정사지 동사가 아닙니다. 이때 나오는 이게 동사야. 그러니까 요걸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때려 붙인다라고 했죠. 자,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to 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래야 되겠죠. 그냥 우리는 cannot speak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그런데 이 2라고 그다음에 1-1 문장이 차이점을 봐봐요. 자,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길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마찬가지로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동사가 뭡니까? 동사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항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안에 나오는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게 동사야, 이게. 해석할까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니은으로 끝나게 매우 중요한 학생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2번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2번에 나오는 if가 접속사다니까 동사가 뭘까? 이게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가 될 수가 있어. 동사 찾아. 어이쿠 선생님 여기 동사가 있네요. 미친놈들.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ing나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단 말이야. 이것도 동사? 아니야. 왜? 투부정사잖아. 그럼 동사 뭘까요? 그렇죠. 이때는 reach입니다. 이게 어디 도달하다. 이게 바로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끊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야? 이게 동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할 때, 자, 과학자들이 원한다면 이러면 돼안 돼? 안 된다니까 이러면. 왜안 돼요? ing는 동사 아닌데. 그게 뭐야? 요걸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요렇게. 해석 다시 합니다. 자, 지워볼까요? 살짝. 자, 그 과학자들은 원하는 만나기를 너를 도착한다? 면, 거기에 그들은 볼 것이다. Either A or B요. 둘 중에 하나죠. 너 아니면 그둘 중에 한 명을. 자, 마찬가지로 3번도 여러분 뭐예요? 접속사가 이게야,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명사잖아. 명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수식을 받는다고 그랬죠? 관계대명사로.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까지. 요렇게. 자, 해석할까요? 그 소년이 만들지 않는다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왜? 이게 동사가 아니다니까. 관계대명사잖아.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치니까 이거야. 이게 본동사야.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죠. 그 소년은 만들었던 실수를 사과하지 않는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를 뭐 뭣뭣에 대한 것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가 말한 것에 대한. 자, 4번 갑시다. 여러분, 4번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이네요. 그러죠?
자, 일반적으로 이러면 while이 나왔어. while 접속사야. 그죠? 우리 끊어읽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끊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as well as라는 상관 접속사가 이렇게 있어. as well as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치사겠죠? 또 끊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워드가 동사이죠.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요. 그 다음에 쉼표가 있으니까 쉬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콤마 ing 이렇게. 콤마 ing 기억날까요, 여러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콤마 ing 뭐뭐 하면서. 문장이 길어졌는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의 누이도. 자, 브라더네요. 나의 형제뿐만 아니라 나의 누이도. 근데 뭐요? 명사 뒤에 전명구 나왔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니은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나의 누이도. 이렇게 또 가르쳐야 되잖아. 뭐요? 많은 숙제가 없는 공부하고 있었을지라도 시험을 위해 나의 친구들은, 여러분,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더라면 있다, 있다. 나의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바깥에 콤마인지 뭐뭐 하면서 즐기면서 그들 자신을. 자, 36번째 패턴, 여러분, 추측의 조동사.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must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부분의 우리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must 하면 이렇게 p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must가 두 가지 뜻이 있어. 뭐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 첫 번째는 이. 근데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must의 뜻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1번 뭐뭐, 2번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뜻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들이 해석하면 이렇게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1번 뭐뭐임에 틀림없다. 2번 뭐뭐 해야만 한다. 이두 가지 뜻이 똑같이 잘 쓰여.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학생들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측의 조동사, 이렇게 조동사 뒤에 비동사,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나오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maybe,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나오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can not be,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동사가 왔죠? 그럼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must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나 일반 동사가 나오나 여러분 해석은 두 가지로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먹어. 그래서 내가 주로 비동사가 나오면 뭐야? 추측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주로 어찐다? 비동사가 나오면 추측의 뜻으로 해석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추측을 나타낸 조동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왔어. 다시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왔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을 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석합니다.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믿는 것을 보니 such 그러한 것을. 자, 2번도 갑니다. cannot be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서 살짝 끊어줘야 되겠죠. 그 소녀는 신사 일리가 없다. to do. 하는 것을 보니 그러한 나쁜 것을. 자, 2-1로 여러분 문장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길어졌을까요? 끊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이 명사 뒤에 ing가 나오면 끊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럼 동사 앞뒤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to 부정사나 ing가 보이면 끊어준다고 그랬으니까 끊고,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첫 번째 동사. 아, 두 번째 동사 없네? 그러면 끝까지. 그리고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느니, 그 남자, 보이는, 못생기게, 그리고 가난하게, cannot be a gentleman, 신사 일리가 없다. to도 뭐뭐 하는 것을 보니, 하는 걸 보니, 그러한 나쁜 것을 모두가 싫어하는 관계대명사, 니은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37번째 패턴이 관계대명사의 변형이, 우리 관계대명사 많이 했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이렇게 끝까지 가로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동사는 다로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는 교수이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이때 나오는 이 전치사가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 한번 더. 뒤에 나오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를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럼 이런 문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치사 앞에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똑같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없으면 끝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 이 관계대명사 앞에 이러면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전치사 해석 안 해. 그리고 뭐요?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똑같아. 전치사가 있으나 없으나. 해석해 볼까요? 그는 교수이다. 어떤 교수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 2번 봐봐요.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자, 끊어봅시다. 가로치면서.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이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네. 그럼 관계대명사까지. 자,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가로를 칩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아, 여기 있네. 요렇게. 그럼 해석하는 게 요렇게? 요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nglish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겠죠. 됐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에서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 subject라는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까지 가로를 쳐서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겁니다. 해석합니다. 영어는 중요한, to, 누구누구에게, 그들에게, 원하는, 가지기를, 직업을, 전치사 앞에서 살짝 꺼내야 되겠죠. 한국에서. 과목이다. 어떤 과목입니까? 모든 사람이 흥미 있어 하는. 우리 많이 한번 들어봤죠, 여러분? Be interested in, 어디에 흥미가 있다. 다시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와도, 전치사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전치사는 해석을 안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관계대명사 생략의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나 또는 대명사가 이렇게 나란히 쓰이잖아. 그럼 무조건 끊어야 돼. 우리가 끊어읽기 방법에서 여러분, 명사, 나란히 있으면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he book, 사람, 사물의 이름이 명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she는 인칭대명사야. 끊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뭐,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이렇게. 위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동사는 니은으로 끝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체? 그녀가 원하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왜냐면, 명사고, 아이가 대명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으로 된 키, 내가 잃어버린.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이런 식으로. 그 감옥, 이렇게 쳐야겠죠.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어쨌든, 자, 이 문장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쳐.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어. 그럼 가로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없으면 끝까지. 그러면 이렇게 가로친 건 뭐예요?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잖아. 해석합니다. 그 숙녀,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는 것을 동물원에 그녀가 좋아하는. 이 문장에서 똑같이 1-1의 문장을 한번 봐봐요.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여기 명사가 이렇게 쓰였는데, 생략됐잖아. 관계대명사, 목적격, 이렇게. 마찬가지로, 주가 명사고, 쉬가 이렇게 인칭대명사 끊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야지.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다. 자, 생략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쩐다? 명사가 나오면 가로를 쳐야 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자, 2번도 여러분, 빨리. 우선 주어 동사를 체크해 볼까요? 쉽네요. 주어 동사 여기 앞에 있잖아. 그러면 the umbrella가 명사, I가 대명사야. 그럼 가로 쳐야 된다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어머, 선생님, 두 번째 동사네요. 여기까지 가르쳐. 이거 두 번째 동사가 아니라고. 왜? 뒤에 전치사가 있어. 그러면 뭐야, 이게? PP야, PP. PP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뭐? 해진되어진. 우리 50개의 패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용사류인 6가지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자, 해석합니다. 동사는 다로 끝내야 되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우산이다. 내가 잃어버린 전치사니까 끄는 거야. 정거장에서 끊고 왜 PP 나왔잖아. 그죠? 지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끊어야 돼. The people, 아니, 명사, 명사. 나란히 쓰였잖아. 요렇게. 자, 뒤에 나오는 동사는 뭐예요? 니은으로 끝나게. 자, 앞에 나오는 동사가 다로 하나 끝났어, 여러분. 그러면 뒤에 나오는 동사는 무조건 니은이야. 무조건 니은. 한번 더. 앞에 동사가 다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동사는 그게 10개든지 100개든지 전부 다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8번째 패턴 여러분, 관계 부사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로 예문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때 나오는 when을 한번 봐봐. 이때 when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언제하고 때잖아, 언제 때. 언제하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나오는 왜는 여러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해석을 하지 않을까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다시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그 뒤에 나오는 왜는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랑 똑같아. 해석을 안 해. 이렇게 관계 부사가 나오면 가로를 쳐. 관계대명사처럼 똑같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해석하는 방법 똑같아. 동사를 뭐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 자,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는 모른다. 그 나를 그가 돌아올 나를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부사는 이렇게 네 개가 있어. 여러분 시장 이방. 시장에 사는 이방 아저씨.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그래서 여러분 주의요. 주의. 주의. 우리가 단어를 해석을 할때 여러분 그 단어가 명사일지라도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면 주로 뭐요? 부사로 해석을 하는 거야. 부사로. 자, 오늘 이 시간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다?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즉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이렇게 when이 나오거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where가 나오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reason 뒤에 why가, 또 way 뒤에 이렇게 how가 나오면 이것들 전부 다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계 대명사처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더라. 마찬가지로 이 how가 있어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데, 앞에 way라는 방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해석 안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가르친다. The reason, 이유야.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y가 나오면 해석을 안 한다니까. 요렇게. 관계 대명사처럼 해석을 한다고. 자, 2번 해석합니다. 끊어야 되겠죠? 왜? 명사 뒤에 ing니까. 이때 나온 이 told가 동사입니다.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명사 뒤에 ing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그 선생님, 사랑하는 학생들을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 방법을. 그가 탈출했던 그 위험을. How?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해석을 한다. 관계대명사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 자,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니은으로 끝나게 늦었던 학교에 be late for 어디 어디에 늦은 이런 뜻입니다.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 이유를. 해석 안 한다니까. 니은으로 끝나게. 니가 결석한 이유를 어제. 어머, 선생님, 질문했어요. 그래, 질문이 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when이 나왔을 때, 이렇게 when이 나왔을 때, when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when, 언제 때.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관계부사하고, 의문사 when하고 구별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how도 어떻게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why도 이유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부사와 여러분 이 의문부사의 구별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 이때 나오는 후가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왜? 명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때 후 앞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의문사야. 함께. 의문사는 해석해. 즉 앞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야. 앞에 동사가 있으면 전부 다 의문사니까 이건 해석을 해야 돼. 자, 나는 압니다. 뭘? 그 남자를. 자, 관계대명사니까 동사를 니은 후 해석하지 않죠? 나를 사랑하는.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을 봐볼게요. 나는 안다. 누가? 누가? 해석을 해야 돼. 누가 사랑하는지 나를. 이건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다고? 의문사.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자, 1번 문장 봐봐도 똑같아. 노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동사 뒤에 나오는 왜는 언제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똑같은 when이야. 근데 앞에 명사,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으면 이때 관계부사야.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이때 나오는 when은 관계부사야. 관계부사. 관계부사 해석해 안 해? 해석을 안 한다니까. 이때 나오는 no 뒤에 나오는 when은 언제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석해 봅니다. 그 고고학자는 알아요. 언제 그 연구팀이 발견했는지 그 보물을. 자, 1-1 갑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날을 그 숙녀가 가르쳤던, 나에게 그 진실을 가르쳤던 그 나를 나는 모르겠다. 왜 해석 안 했잖아, 이렇게. 2번 갑니다. explain이라는 동사고, deplace라는 명사, 명사 뒤에 where가 나왔어. 장소 뒤에 명사 where. 해석 안 한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 끝까지. 그래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그런데 여기 나오는 where 봐. where. 동사 있잖아, 동사. 뭐이 where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왜? 의문사니까 의문사.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2번 해석합니다. Can you explain? 설명. 하겠니? 그 장소를 네가 물어보았던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이해됩니까? 네가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았던 장소를 설명할 수 있겠어? 2번. 너는 아니? 어디서 그 고고학자가 발견했는지 그 보물을 2년 전에. 여러분님 오늘은 여기까지요. 관계부사하고 의문부사, 특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한번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 알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 어쩐다? 끊임없는 반복 훈련만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